통상적인 그런 옷이야. What is top? 통상적인 그런 옷이다. 잘 맞아서 다행히. 일코는 모르겠고. 아니, 이걸 알면은 뭐, 일코가 아니면 이거 다 모르지, 이거. 일코 가능해. 그 다음, 일코 불가능한 옷입니다. 치아야 옷. 아니, 너무 예쁜 거야, 옷이. 다행히 맞은 거야, 사이즈가 나한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일 이거 입고 갈까 싶었지. 내 2일차는 이거 입을까? 하면서. 아니 하면서 뒤에 딱 보니까 765 프로덕션 치하야 맨 다이어트 안 했으면 이거 안 맞았다. 진짜 다이어트 안 했으면 안 맞았어. 근데 이게 한국 사람 중에 여자 두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치하야 옷을 입고 온대. 실수 없다 해서 나도 입고 갈랬는데 또 치아야니까 아니야 난 다른 거에 대해서 입어봤어요. 하루카를 우리 영원한 센터 하루카. 근데 옷이 이쁜 거야. 색깔이 진짜 색깔이 이쁜 거야. 옷 재질도 마음에 들고 비싼 만큼 좋았어. 귀도 딱 이게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어? 색깔 마음에 들고 진짜 하루카스? 마음에 들어 진짜. 그리고 미키도 입어봤습니다. 3대장밖에 없어서 3대장 미키도 이뻤어. 근데 색깔은 빨간색이 더 이뻤어. 그리고 내일 라이브에 솔직히 성우분이 있는 옷을 입고 가는 게 좋다 생각했어. 그래야 더 눈길을 한 번이라도, 물론 내 자리가 보일랑가 모르겠지만은 한 번이라 눈길을 끌수 있고, 또 이제 하루카 성우는 반을 팬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왠지 좀, 봐주지 않을까 약간 싶어갖고 뭐 입지 고민 좀 했다. 하루카랑 이제 하루카랑 치아야 둘 중에 뭐 입을지 좀 고민 좀 많이 했었어. 미키는 아니야. 미키는 좀 노노노 했어. 아니 이게 3대장밖에 없었어 이게. 하루카 미키 이제 치아야 이세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리고 인나자마자 또 배고픈 거야. 매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아 이거 뭐였더라 이거임? 아 뭐지 이게? 아이고 스키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얘들아 이거? 먼저 유키오 성우 왔어. 미키가 났지. 오코노미야끼 맞아.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데이터래. 얘가 돌렸는데 맛있더라. 맛있었어. 그리고 이 옷을 입었는데 튈까봐 갈아입었어. 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어제 맛있는 요구르트 샀는데 어제랑 다른 버전이야. 약간 그 미숫가루 맛, 미숫가루 맛. 내가 생각한 그 맛이 아닌 거야. 요거트가 미숫가루 맛인 거에서 아이씨 말 하면서 약간 표정 개떡이었어 진짜. 으악. 화장품 모델 같대. 그러니? 그러니? 아니 자 표정 나 표정 개 때려보는 표정인데? 표정 개 째려보는 건데 뭐지? 미숫가루 맛 나는 거여서 약간 읍스였어. 읍스. 그리고 아까 오코노미에서 이 껍데기 한 벗긴 거. 안에 여기 양뭐 배추 그러니까 뭐 식물 있고 면 있고 하더라고.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먹었다. 먹다 보니 배가 불렀다. 배가 부르니 안마 의자 좀 받았다. 배부르고 안마 의자 좀 받았다. 야끼소바냐고? 그건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안마 의자 받다가 아팠는데, 아 근데 어깨가 좀 많이 뭉쳤나봐. 역시 어깨 좀 받으니까 어깨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았어. 그리고 자기 전에 좀, 좀 과자 좀 먹어볼까? 과자 좀 먹었다. 창문 열어서 좀 먹어볼까? 아침이었어, 아침. 아침이었고, 아침에서 이제 좀 먹다가 잤어. 이거 먹고 잤다. 그러니까 먹고 잤어? 먹고 자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씨발, 가 콘서트다 또 너무 좋았어. 오늘도 콘서트다 하면서 하면서 이제 인나치 인나고 이제 가자 시짜 하고 이제 아, 내 풀어헤쳐 갖고 이거 아예 지웠어 이거. 이거 옷이 약간 불편하더라고. 편한데 불편해. 그래서 풀어헤치고 풀어헤쳐 갖고 약간 되게 다 지웠다. 그럼 이제 오늘 한번 이거 써볼까 했어. 써볼까 이거? 이걸 오늘 한번 제대로 써볼까? 하고 물 틀어놨어 이거. 잠그고 물 틀어놨으니까 여기까지 찾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뒤지는 줄 기다리는데 정말 오래 걸려. 보니까 또 기다리니까 누웠다 오니까 여기 차 있고 또 하니까 여기까지 찬 거야. 드디어 다찬 거야. 그래갖고 이제 좀 들어가 볼까? 딱! 들어갔어. 근데 여기 조명을 킬수 있더라고. 바닥 조명이 있더라고. 바닥 조명이. 밥에서 조명 나가는 거야. 여기가 조명인 거야. 조명이라? 아, 여기 조명? 여기 조명, 여기 물폭포수로 올라갈 수 있어. 수둔술사. 진짜. 수둔술사. 레알. 이렇게 되는 거야. 신기했어, 진짜. 와, 이게 되는구나. 뭐, 마사지처럼 되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수둔술사처럼 되더라고. 술기라니, 새끼야, 이씨. 좋았다. 그리고, 오늘은, 안 되겠는 거야. 내가, 안 되겠다. 여러분들, 거기서 전부 다 아이돌 마스터 티를 입고, 아이돌 마스터 코스프레라고, 아이돌 마스터 관련된 옷을 입는 건데, 안 입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옷을 입으니까 안 입은 내가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비정상이 된 거야, 거기서. 그래서 입어야지 해서 나도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짠. 저도 아이돌 마스터 이제 아예 거기서 티를 내려고 만발의 준비를 해요. 아이돌만 10주년 이제 딱 사이리움 들고. 근데 이거 드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 유광이라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좋아해, 약간 부러워했어. 그리고, 이렇게 가자. 오늘 룩은 이거다. 정말, 오늘 나의 룩은, 바로 이거다. 하루카 티셔츠랑, 내 허벅지 턴띠는 이렇게 가자. 했다. 레알 걸어댕기는 덕후다, 진짜. 오케이, 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 어제 뜯었고, 이제 오늘 이거 쓰겠죠? 그러면서, 만발의 준비를 하자고 같이, 예. 근데 물론, 이거를 입고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입고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입을 건데, 가서 갈아입자. 이 말이야. 가서, 갈아입자. 이 말이야. 슈레. 근데 얘들아, 약간 좀 파워가 부족했다. 그다음 이제 근데 혹시 몰라서 가져갔어. 이 혹시 몰라서 치아야 미키 그다음 내거 그거 가져갔어. 왜냐면은 갈아입지는 않고 그냥 거기서 티셔츠 없는 사람들 약간 빌려주고 싶었어. 한국 분들. 왜냐면 약간 그러고 싶었다. 약간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또 오지랖. 또 오지랖. 또지랍이 또한 거야. 왠지 막 빌려주고 싶은 거야. 약간 과몰입 했지. 또지랍. 진짜. 오지랖 내가 심해, 요즘. 내가 요즘 오지랍이 좀 심해, 해서. 그래서 내가 어제 이것도 빌려준 거잖아, 이거. 탄띠. 이것도. 탄띠가 없다고 해갖고. 내가 제거 빌려드릴게요. 새거 바로 빌려줬잖아. 내가 오지랍이 좀 심해, 요즘. 그리고, 느꼈지. 어제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스위카,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거 쓰면은 너무 개십대, 지하철이. 거부한다고 개십대. 그래서, 충전하고, 이거 교통카드 커버야, 이거는. 우리 후미카 데려오길 잘했다. 그 이제, 그러면은, 후미카 함께 하니까 한번, 잘해보자 하고 이제, 갑니다. 청소 부탁해요. 절세 가져가고. 이제 신발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멋있게.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일진도? 오늘 재밌게 한번 노래 부를까 하면서 이제, 딱 나갑니다. 다녀올게! 하면서, 다녀올게 하면서 딱 나갑니다. 그래, 딱 하니까,
또 물어보더라고 하니까 몇 시쯤에 돌아올 거냐 물어봐 카운터에서. 그래서 내가 공부했거든. 고고 큐지 했거든. 아 이거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고고가 오후야. 큐지 아무튼 하니까 알겠다면서 잘 다녀오래. 알았다 했지. 그러면서 어제 갔던 모노레일 쪽 갑니다. 모노레일 훗.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갔지. 근데 메이미가 떨어져 죽어 있는 거야. 일단 기념사진 살짝 찍어주고 모노레일 들어왔어. 내가 어제 모노레일 220엔짜리를 200으로 사버린 거잖아. 하여튼 그런 걱정 필요 없고요. 보니까 여기에 2107 아니 20 217엔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충전해서 충전. 이 2000엔 충전해서 찍기 전에 긴장했지. 제발 잘 부탁한다 후미카. 우리 자기 세워 잘 부탁해 하니까 삑 하니까 되더라고. 와 너무 좋다. 처음 찍을 때는 그냥 찍었다고 인식되고 나갈 때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만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굳이 막 지하철에서 뭐 어디 가서 얼마 뽑고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있으면 그냥 쉬운 거야. 갑자기 이거 하니까 힘이 넘치는 거야. 다 족밥처럼 보이고 진짜. 그래서 또 사진 많이 찍었어. 또 보니까 아, 피네. 나도 핀데 하면서. 나는 피진수인데 낄려. 뭐지? 태풍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미역이 말려나 싶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여유가 생기는 거. 마음의 여유. 이거 보여? 이거 여러분 이것도 아이돌 마스터 캠프웨어 옷이에요. 히비키오. 날씨 더운데 이거 입고 온 사람 많더라. 하긴 성우분들도 맨 처음에 나올 때 이거 입거든. 진짜 진짜 이거 많이 입고 돌아댕겨. 나도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뭔가 표정 응? 하이 하면서 찍었지. 은둔 고수래. 딱 이따 사진 빨리 오세요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서 모노레일 오는데 아 모노레일 다른 거야 어제랑. 뭐 야구 콜라본가 봐.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와 두리번 그러면서 우와 뭐야 우와 뭐야 계속했지. 아니 어제 다르네. 야구 콜라보네. 이거 마쿠아리 하센가 그 근처에 그 근처에 막 있잖아 이런 게. 그래서 뭐 콜라본가 했었지. 근데 내가 딱 저다 쳐다봤거든. 근데 여기 자화석색 다르고 여기 자화석 색깔이 다른 거야. 또 옆에 보니까 자화석 색깔이 다 이거거든. 뭐지 싶어서 이쪽 보니까 노약자석, 임산부석, 뭐 약간 양보석인 거야. 띠용 하고 바로 일어나서 씨발 바로 옆에 앉았어. 약간 약자석인 거야. 그래서 야 씨발 띠용 바로 일어나갖고 임산부석, 노약자석 그 약자석이어서 바로 이제 오른쪽까지 옮겨탔어. 바로 옮겨 탔어. 그래서 갑분사 될 뻔했네. 하면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모노레일 잘 내리고 이제 JR선 지하철 갈아타려고 이제 내렸어요. 내려서 사진 쫙 찍어주고 그다음 딱이 잘온 거야. 이거 사진 잘 찍었어. 내가 정말 전문 사진기가 있었으면 더 이쁘게 나왔을 텐데 하면서 이제 기다렸지요. 이제 여기만 가면은 이제 쉽구나 하면서 이제 아, 쉽구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열차 오는 거야. 왔다 하면서 이제, 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타면서 기다렸죠. 나 노래 듣는, 그니까 이때부터, 노래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노래가 진짜 개 좋은 거야. 지금, 탄탄대로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밖에 보는 게, 아, 여기 미나토 나오네. 아, 좋아. 노래 너무 좋구요. 짱 좋구요. 노래 너무 좋구요. 와, 이거 뭐야? 내려야 되네. 이거 내렸다? 근데, 내리면 안될 곳에 내렸어. 한 정거장 더 가야 했었어.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노래가 진짜 개 좋은 거야. 오렌지 사파이어 패션, 딴딴딴딴딴딴딴딴. 너무 좋은 거야. 와, 씨발, 노래, 씨발, 뭐야, 이거, 신데렐라 걸즈. 노래 계속, 씨발, 뭐야, 아니.
아, 오렌지 파파이야 패션. 아, 씨, 뭐야, 뭐 미쳤네, 뭐야, 뭐야? 아, 근데 문이 열리는 거야. 씨발, 하다가 나갔어. 진짜 비용신처럼. 여긴 줄 알고. 아니었어. 아, 뭐야, 15분 기다려야 돼? 이런 씨발, 아우, 하면서 이제, 아우, 개빡대래 하면서 이제, 목마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아, 개빡대가리 새끼, 진짜. 아, 씨, 노래 너무 좋아서 나간 거잖아. 빡대가리 진짜 하면서 이제. 자판기 있는데 일단은 너무 이뻐서 뽑았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냥 나는 딸기 요거트 느낌인 줄 알았어. 딸기 요거트. 근데 이거 맛있는 딸기 케이크인가? 그럴 거야. 맛있는 쇼트 케이크? 난 몰랐다. 땄어. 진짜 여러분들이 이 표정을 봤어야 했어. 씨발 하는 표정, 진짜. 똥 샀다. 똥 샀다 하는 표정을 봤었어야 했어, 여러분들이. 아, 가타카나 안 보고 사요. 그니까, 드문드문 읽으면은, 읽을 수 있어요. 쇼토, 케이키. 그니까, 케이크가 발음이 안 되니까. 쇼토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거 보셨어, 이거. 이거 보셨어, 이거. 160엔, 1600원. 케이키. 그리고 연대 씨 무슨 씨발 고양이 뇌? 아, 고양이 뇌래. 약간 뭐야, 그 옛날 어릴 때 봤어. 뭐 중국인들은 살아있는 뭐뇌뭐 원숭이 뇌를 절단해서 퍼먹었는데 그 생각나는 거였어. 씨발 으악 뭐 해서 마셨는데 진짜 이 표정은 역대급.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 토악질 나는 그거였다. 으악 씨발 뭐야 하는 진짜 진짜 으악 씨발 뭐야 하는 이 맛이었어. 근데 보니까 쉐이킹이 여기 흔들었다. 으악 씨발 뭐야였어. 으악 씨발 뭐야해서 으악 씨발 뭐야 이걸 돈 주고 파는구나. 유일하게 실패. 유일하게 실패였다.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유튜버에 트위터 올렸지. 트위터 올렸어. 이걸 기억해, 얘들아. 이거를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어. 기억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자판기인데 무슨 진짜 최첨단 자판기처럼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스이카 이런 걸로 뽑을 수 있는데 너무 이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그 다음 오른쪽에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게 있다. 약간 분리수거 잘돼 있는 거야. 신기했어. 그리고 이제 15분 좀 기다리니까 이제 오더락 왔어. 아, 이제 타면 되겠구나 하면 탔죠. 이번에는 절대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 거를 진짜 도착할 거를 15분이나 걸린 거잖아. 멍청하게 쪼대나고 이제 마쿠아리 메세 다시 왔어요. 콘서트장이죠. 예, 콘서트장 쪽 왔습니다. 이거 매크리 궁서갖고 얼굴 다 가린 거예요. 헤드샷 조준하고. 근데 이때부터 또 노래가, 아, 웃음이 계속 나왔어. 웃음이. 그니까 웃긴 게 아니고 너무, 그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냥 웃음이 계속 나왔어. 웃음이. 그래서 막 사진 막 찍었지. 막 사진 찍어버려야. 웃음이 계속 나왔어. 그냥 너무 들뜨고 즐거웠어. 그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좋아서 가면서 막 나도 셀카 막 계속 찍고 맨 하면서 진짜 너무 좋아서 계속 찍었어. 멋지다 멋져 하면서 맨 하면서 너무 좋았어. 찍어주고 맨 아, 찍어주고 아, 찍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콘서트 앞에 그래서 그 약속 장소가 있었어. 1시 30분까지인가 1시 반까지인가 어디지? 1시 반까지 이제 여기 안에서 모이고 새 시장에 걸렸을 거야. 그래서 모여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는데 가니까 한국 사람도 있더라고 역시. 한국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여자 두 분은 진짜 치아에 입고 온 거야 그거. 와 씨,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티셔츠 갈아입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 있는 거야. 어제 나 알아본 얘도 있는 거야. 근데 아저아 오늘 좀 기차 놓쳤어요. 아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약간 뭐 기차 놓쳤어요 막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트위터 약간 그 말하자마자 트위터 내거 보여주더라고. 나 봤다는 식으로. 아니 야 눈치가 그니까 말한 거야. 그두 명이 잘 댕겼는데 한 명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약간 말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약간 그니까 상관없는데 아니 그 너무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티만 안 냈으면 좋겠다 했었어. 제발 앞에서 다른 티좀 내지 말아달라고.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연예인을 본 거잖아요. 형 앞에 있으니까 떨린 거지. 이해는 해. 근데 너무 티만 안 냈으면 좋겠어. 나랑 둘이 있으면 티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있을 때 약간 티를 좀 내는 게좀 있어서 난 그게 좀 많이 불편했다. 알았지? 님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달린 거지 뭐. 그 사람한테 내가 연예인일 수 있는 거지. 그지 않냐? 근데 너무 그 사람 행동은 내가 연예인 같았다.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 근데 여러분들 말했듯이 아이돌 마스터 콘서트에는 남자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비율이 8대 2 정도로 남자가 8이고 여자가 2 정도 됩니다. 9대 1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이 줄이 존나 길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흔히 보는 현상이 여자 화장실 줄이잖아. 남자는 없고.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정말 남자 줄 존나 길어. 근데 내가 지금 물었어. 이거 고수님한테 물어봤어. 이게 남자 콘서트 줄이 긴데, 아, 거기, 그 화장실 줄 긴데, 그게 제가 지금 섰는데, 새치기 같은 게 당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줄인 거야, 아니고 하니까, 그거는 앞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니까, 다이냐, 쇼냐, 그니까, 큰 거냐, 작은 거냐, 물어봐야 된대. 대부분 큰 거래. 그냥 똥줄이야, 똥줄. 그니까 나는 오줌 자르는 건데, 내가 전에, 몰라서 당한 거, 몰라서 내가 멍청한 거였지. 그래서, 다이냐, 쇼냐, 막, 그거 물어봐야 된대. 근데 대부분 똥줄이나 옷 갈아입으려고 하는 그런 거래. 아, 그래서 알았지. 이제 나는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또 대기하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짜잔!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기서 대부분 옷을 다 갈아입더라고. 나도 옷 착착 갈아입고, 이제. 나는 이런 건데, 너무 좋아. 아니,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입어. 여기서는 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입고 정상적으로 입은 사람이 약간 비정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어. 진짜. 정말. 여기는 다, 대부분 이렇게 입어. 진짜야, 진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입었는데, 안 창피했어. 난 좋고. 근데 이제 사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고 이제, 치아 두 명인데 하루카 이제 세명뭐 입은 사람 세명 돼갖고 막 어쩌고 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막 피카츄 막 이러고 나눠주는 거야 이거. 일단 왜 나눠주는지 모르겠지만 먹었다. 그냥 다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모자 일단 먹었어. 가면서 이러고 있고 이제 우리 구역을 떠나면은 약간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안 부끄러웠다. 약간 시간 남은 거야. 1시 반까지 오고 이제 뭐 어쩌고 이제 좀또몇시 모여주세요 했거든. 이제 밥 먹으러 가죠 하면서 또밥 먹으러 가서 찢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콘서트 구역을 벗어나니까 약간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나는 원래 이런 거 자주 입었기 때문에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저 WWE 티셔츠 입었을 때 이것보다 더한 게 많았거든요. 알죠 여러분들? 진짜 WWE 여러분들 그 가슴팍에 그 국기에 대한 경매하는데 손자국만 낳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챔피언 벨트가 그려져 있는 벨트라던가 여러분들 심한 게 많았어요. 그런 거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별 거부감이 실제로 입을 수 있는데 이걸 실제로 입어댕기면은 날 알아보기 때문에 못 입겠어. 난그옷 같은 거는 별로 안 부끄러워. 나는 이미 면역이 있어서 원래 그런 걸 입고 댕겨갖고 아무튼 이제 나녀갖고 밥을 먹었죠. 근데 밥을 먹다 보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 먹자 해갖고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현금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아 혹시 그뭐 현금이 없네 하니까 그 저를 알아보니 팬이 사주겠다면 빌려줄까면서 막 내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은 잘 먹을게 하고 먹었어. 근데 내 제일 비싼 1,200엔짜리 12,000원짜리 제일 비싼 내주는 거야서 아잘잘 먹을게요 하면서 내주더라고.
잘 먹었어요. 제일 비싼 1200. 아, 근데 여러분들 내준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고 고른 게 비싼 거였어요. 예? 고른 게 비싼 거였고. 아니 그러니까 뭐 예. 고른 건 아 비싼 아무튼 그래요. 예. 정말 아무튼 해서 기다렸지. 기다리고 이제 네 명이서 남자 네 명이서 이제 막 하면서 각각 시켰어. 다른 거 각각 두 명은 하면서 물도 떠오고 했었는데 내 거 나왔다. 짠. 보이냐 얘들아? 소유의 라면. 그러니까 간장 라면인데 이게 고기야, 고기. 고기가 완전 듬뿍 크게 들어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여서 일단은 하나씩 전부 다 줬지. 고기 한 덩어리씩 이제 한 드세요. 전 고기 많아서 한 드렸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숙주라면이야. 그냥 숙주가 존나 많아. 뭐 진짜 아예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 숙주만 처리했는데 막 배불러서 먹는 거 사람도 있어 진짜. 그래서 난 막 먹으면서 이제 그러면은 숙주 좀 가져갈게요. 숙주 먹어주고. 먹으면서 계속 그래. 야유인은 진짜 불쌍하다면서. 거기 다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유인은 불쌍하다면서 이거를 어떻게 좋아하냐고 하면서 야유인 막 되게 불쌍하다고 했어. 거기 사람들 숙주 억지로 보면서 아 숙주 존나 맞나봐. 아 양이 안 준다면서 야 불쌍하다면서 막 그랬다. 근데 먹다 보니 맛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짜파게티 맛이 나는 거야. 너무 짜서. 자 고기도 너무 짜고 국물도 너무 짜. 소유라면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짠 거야. 고기도 짜고 어느 순간 짜파게티 만나는 거야. 그거 숙주 달라고 해서 숙주 거 그냥 같이 먹었다. 맛있었어. 소유라면 왜 짜요? 근데 너무 짰어. 근데 난 좋았어. 짠 거 좋아하거든. 나 먹으면서 잘 먹었다 하고 이제 나갔죠. 나가서 이제 커피를 먹자 해갖고 커피를 먹으려고 커피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뭐지 보니까 아니 아키하바라처럼 또 있는 거야. 그것도 콘서트장에서 알아본 게 아니고 콘서트에 좀 떨어져 있는 지하철 역쪽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찾아댕겼냐 하니까 찾아댕겼대. 아니 뭐 이런 데까지 오시냐고 그래갖고 하면서 이제 나는 따로 나와서 주문도 안 하고 따로 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막 했죠. 아니 뭐 어떻게 오셔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고 하면서 막 어제 우리 자리 맨 앞이었다고 나는 아니지만은 하면서 막 부럽다고 자기는 어디였다고 막 2층이었다고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게 있대. 그래서 아 뭐죠 해서 보니까 아이돌 마스터 여러분 그 1주년 그 뭐야 밀리시타 1주년 기념으로 아키하바라 어디 다섯 번인가 갈 때마다 도장 찍어줘. 근데 그거를 내걸 해줬다는 거야. 자기 것도 하고 아키바 어디 가면은 뭐 애니메이트 뭐 코토부키아 가면 도장 찍어주는데 그 다섯 건이 여섯 개인 거를 그걸 나 찍어줘서 주는 거야. 그래서 다 찍은 그거 딱 해주고 클리어 파일도 받아오고 그냥 그것도 받아오고 그걸 내 이름으로 해줬다는 거야. 아니 아 그 뭐 일본에 사시는 분이야.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아니 너무 생각지도 못한 거니까. 그니까 그 사람 나 언제 만날 줄 알고 그걸 미리 해둔 거 아니야 그거를. 뭐지? 정말 감사했어. 아니 뭐야 하면서 진짜 정말 감사했어. 그거랑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5주년 콜북 있어. 콜북 그거 못 받았는데 그거를 주는 거야.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뭐 안 주셔도 되는데 막 챙겨주시고 막 정말 감사했어요. 어떻게 맨날 저 본인도 준비하기 바쁜데 막 저 막 찾으러 댕기고 이건 되게 뭔가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막 챙겨주시니까 좀 그랬어요. 예. 가쁜 걸 하지 말라고. 아 오케이. 아무튼 뭐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지? 추적기 있나 진짜? 아니 맨날 찾은 그 더운 날이 막 밖에서 막 찾아댕겼나봐. 아니면은 그 종이 안에 정말 나노 센서 막 그런 게 있는 건가? 나노 센서? 그러게 GPS 달렸나? 정말 아무튼 근데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피를 주시는 거야. 거기서 계산하신 분이. 그래서 나도 커피 먹었어. 이거 일단 이거 라면 다 먹었고 나도 커피 먹었어. 커피 사주는 거 난 주문 안 했는데 근데 저 안 했냐니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갖고 커피 뭐 사주시는 거 나를
그래서 이왕이면 캐러멜 마키아토를 좀 해주지.